태권도 경기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매우 위력적인 발차기를 배워보겠습니다. 이 발차기는 내려차기, 내려찍기, 앞차 올리기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지만 여기에서는 효과적인 설명을 위해 내려차기라 칭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려차기를 반달차기와 혼합해서 밖에서 안으로, 안에서 밖으로 곡선을 그리며 내려차는 방법을 내려차기의 범주에 포함시켜서 풀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정면을 기준으로 끌어올렸다 내려차는 방법을 위주로 구분 동작과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준비 상태에서 하나의 차는 발에 무릎을 편 채로 머리 높이까지 바르게 끌어올립니다. 이때 발을 자신의 스트레칭 정도에 비해 무리하게 높게만 차려고 하면 머리, 허리, 무릎 등이 들리거나 굽어지고 틀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스트레칭 정도에 맞게 수련하십시오. 지탱발의 뒤꿈치는 발을 끌어올리는 순간 약간은 들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너무 많이 들게 되면 지면에 닿는 면적이 적게 되어 상대의 공격에 쉽게 넘어갈 수 있게 되니 너무 들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앞의 동작에 이어 둘의 발이 정점이 올라갔을 때 원위치로 돌아가려는 반작용을 이용해 발바닥이나 뒤꿈치를 이용하여 내려찹니다. 이때 허리를 앞으로 약간 밀듯이 동작해주면 발을 더욱 힘차게 내려찰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셋의 준비 자세를 취합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은 구분 동작을 통해서 내려차기를 배워보았습니다. 내려차기가 굉장히 위협적인 발차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사전 동작이 매우 크기 때문에 공격 시 미흡하게 소극적으로 차게 되면 오히려 반격을 당하기가 쉽습니다. 때문에 적절한 사전 동작을 한 뒤에 타이밍을 잡아서 과감히 공격하는 것이 이 발차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더욱 효과적인 내려차기의 연습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차! 이 방법은 상대와 가까운 거리에서 내려차기를 할 시에 무릎을 편 채로 끌어올리면 상대의 손이나 몸에 걸리게 되므로 거리 조절을 위해 무릎을 접어 끌어올려 차는 방법입니다. 연습하실 때는 밀어차기 할 때처럼 무릎을 몸쪽으로 바짝 끌어올린 다음 체중을 실어 앞으로 밀듯이 내려차십시오. 이 방법은 상대와의 거리를 조절하며 차는 방법입니다. 준비 자세에서 공격 시 앞발 무릎의 탄력을 이용하여 거리를 조절한 후 상대를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정확한 거리 조절에 초점을 맞춰 수련하십시오. 이 방법은 다리를 급격하게 빠르게 올려 내려찰 수 있도록 하는 연습법입니다. 밑에 하나는 들려지는 다리에 가까이 붙여주고 나머지 하나는 내려차기 할 수 있도록 들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차는 사람은 앞에 타겟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타겟을 든 사람은 다리가 들려진 직후 앞에 타겟을 빼내고 뒤에 타겟을 정확히 잡아줍니다. 이 방법은 상대의 공격을 뒤로 빠져 피하고 바로 내려차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연습입니다. 차는 발을 앞에 둔 상태에서 발을 뒤로 한 스텝 정도 뺀 후 내려차기를 합니다.
앞발을 앞에 둔 상태에서 뒷발을 끌어 앞으로 뛰어나가 앞발을 이용해 내려차기를 합니다. 연습 시에는 스텝과 차는 동작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련하십시오. 장에서 배우게 될 발차기는 앞후리기입니다. 앞에서 배운 후려차기, 바깥 발날로 차는 것에 비해 이 발차기는 발바닥으로 몸을 조금 눕혀서 수평적으로 펴듯이 뿌려서 타격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앞후리기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준비 상태에서 하나의 무릎을 옆차기 자세와 비슷하게 틀어 올립니다. 그 상태에서 접어 올린 발을 쭉 펴면서 발바닥을 뿌리듯이 원을 그리며 차고 접습니다. 이때 주의사항은 처음 발을 펴기 시작하는 위치와 발을 뿌리는 순간 상체의 자세입니다. 둘의 처음 발을 펴기 시작하는 위치는 10시 방향 정도입니다. 만약 그 이하의 각에서 발을 펴기 시작할 경우 발의 회전폭이 너무 커져서 느려지게 됩니다. 반면 그 이상의 각에서부터 시작할 경우에는 발의 회전폭이 좁아 빠르게 찰 수 있지만 발의 후리는 시작점과 타점 간의 공간이 좁아 타격력이 약하게 됩니다. 둘의 발을 펴는 순간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가 발이 뿌려지는 순간 발이 나가는 반대 방향으로 상체를 빠르게 제쳐줍니다. 이렇게 하면 상체의 힘이 발적으로 작용하게 되어 발의 속도와 파워가 바르고 강해지는데 이것은 토션 스프링을 접었다 놓으면 반대 방향으로 빠르게 튕겨나가는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의 찬발을 끌어들여와 준비 자세를 취합니다. 여러분, 앞 후리기를 잘 보셨습니까? 실제로 앞 후리기를 배우는 사람들이 공통점으로 생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상체와 대퇴, 하퇴부를 이용한 발의 동선이 너무 짧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연습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연습법은 골반과 발의 회전 반경을 초보자들에게 몸에 배이도록 하기 위한 연습법입니다. 측면으로 누워서 발을 차 돌릴 때 회전폭이 작게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 연습법은 골반을 이용하여 발의 회전을 정확히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연습입니다. 차는 발을 너무 높지 않게 들어올린 후 원을 그리듯이 펴면서 다시 끌어들이는 동작을 가볍게 10회 이상 반복합니다. 만약 균형이 잘 잡히지 않는다면 고정물을 잡고 연습하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실제 경기에서 많이 쓰이고 TV나 영화의 액션씬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필수적인 발차기, 뒤후리기, 회축이라고도 합니다. 뒤후리기를 배워보겠습니다. 준비 상태에서 하나의 앞발의 체중을 이동시키면서 몸을 수평 상태로 회전시켜 발을 찰 준비를 합니다. 이때 시선은 상체보다 더 빨리 돌려서 정면을 먼저 보도록 하고 몸은 어깨 부위와 팔을 수평으로 돌릴 때 생기는 원심력을 이용해 회전하되 지탱발에 완전히 중심 이동이 되도록 하며 차는 발은 중심 쪽으로 약간 끌어와 놓되 체중이 실리지 않은 상태가 되어 있어 언제든지 들어찰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또한 상체의 회전과 함께 앞발로 체중 이동이 될 때 뒤꿈치와 몸의 중심축이 일직선상에 놓이도록 해야 합니다. 상체의 중심을 앞발에 완전히 옮기지 않고 뒷발에 남겨둔 상태로 발을 차게 되면 뒤로 밀리거나 넘어지는 등의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앞의 동작에 이어 셋에 상체를 눕혀 몸을 회전시킴과 동시에 발을 들어 발바닥으로 반원을 그리듯이 앞후리기와 같은 방법으로 차 돌립니다. 이때 주의사항은 상체를 눕혀 회전시키는 정도와 발을 들어올리는 지점입니다. 셋에 상체를 눕혀 회전시킴과 동시에 발을 차는데 이때 상체를 눕히기만 하고 회전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발을 차면 발을 반대편 끝까지 차 돌리지 못하게 되고 앞에서 발로만 후려차는 형태가 됩니다. 둘의 몸이 회전하여 시선이 정면을 보고 몸이 꼬여진 상태일 때 셋의 발을 왼쪽 측면에서부터 들어올려 후려찹니다. 이때 발을 왼쪽 측면보다 더 아래에서 빨리 들어올리면 발이 타격지점 앞에서 미리 떨어지게 되고 왼쪽 측면보다 더 늦게 들어올리면 타격지점을 지나서 늦게 차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찬발을 끌어와 준비 자세를 취합니다. 이제까지 화려하고 멋진 뒤후리기를 배워봤습니다. 시합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고 영화를 찍을 때 차는 방법으로 실제 격투 상황에서도 사용하는 방법 중에 뒤후리기는 중심 이동을 통한 정확하고 안정된 회전력과 발을 차는 타이밍이 변하지 않는 공통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뒤후리기 연습법들을 단계별로 나눠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연습 방법은 허리의 틀림과 시선을 정확히 만들기 위한 연습입니다. 한 사람은 발차기 자세를 취하고 나머지 한 사람은 손바닥이 앞으로 향하도록 하여 준비합니다. 그 상태에서 발차기 자세를 취한 사람이 돌면서 양손으로 상대방의 손을 쳐주고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때 하체는 상체와 함께 회전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양발을 벌린 등을 보인 자세에서 반대쪽으로 틀어 반동을 이용해 상체와 시선을 돌려 정면을 보면서 오른발로 후려차기를 합니다. 이 방법은 뒤후리기를 만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동작하십시오. 앞의 동작과 같은 방법으로 상체와 시선을 돌려 정면을 보면서 후려차기 동작을 하되 몸을 눕히면서 발바닥으로 정면을 향해 크게 차돌립니다. 이것은 뒤후리기를 차기 위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상체의 눕힘과 차는 발의 모양이 잘 나오도록 주의하여 연습하십시오.
이 연습 방법은 뒤후리기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 회전력을 더 끌어내기 위한 조금 어려운 발차기입니다. 기존 회전보다 반바퀴가 더 돌아가서 차야 하므로 회전 후 발을 차는 위치를 정확히 잡도록 하십시오. 이 연습 방법은 뒤후리기 정식과 같은데 몸을 회전시켜 발을 들어올릴 때 무릎을 접어올린 상태에서 하태부를 순간적으로 펴면서 정면을 향해 반대쪽으로 빠르게 차 돌립니다. 차기의 각을 정확하게 줄여서 찰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연습 방법입니다. 미트를 찰 때 발이 나오는 쪽을 기준으로 첫 번째 미트는 맞지 않도록 하고 두 번째 미트를 정확히 맞출 수 있도록 차십시오. 연습 방법은 상대의 타격을 몸으로 직접 느낀 후 바로 반응하여 반사적으로 뒤후리기가 나오도록 하는 연습입니다. 등을 보이고 서서 한 사람이 상대의 등을 발바닥으로 조금 강하게 밀칩니다. 이때 밀리는 사람은 몸의 중심이 앞쪽으로 쏠리더라도 순간적으로 빠르게 뒤후리기가 나오도록 하십시오. 와 같은데 차는 발을 앞에 놓고 있다가 한 스텝 뒤로 빠지면서 뒤후리기를 합니다. 차는 발을 뒤쪽에 놓은 상태에서 두 발이 동시에 뒤로 빠지며 뒤후리기를 합니다. 차는 발을 앞에 둔 상태에서 두 발을 빠르게 교차시킨 후 뒤후리기를 합니다. 발차기는 기본적인 앞차기를 뛰어 높이 차는 뛰어 앞차기입니다. 앞 동작을 배우는 데에는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지만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뛰어 앞차기를 배워보겠습니다. 준비 상태에서 앞을 향해 달려가 오른발로 땅을 박차고 왼발을 90도 이상 들어올리며 도약합니다. 이때 왼발은 90도 이상이 들려지도록 하고 시선은 전방 15도 위쪽을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렇지 않고 도약할 때 시선이 땅 쪽으로 떨어지게 되면 발을 차는 동작이 엉성하게 됩니다. 위의 동작에 이어 오른발에 무릎을 접어 끌어올리며 앞차기와 같이 발을 찹니다. 이때 상체는 발을 차는 쪽으로 약간 밀어주도록 하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상체가 뒤로 넘어가 착지가 불안해집니다.
앞차기를 할 때에 다리를 높이 차려고 하다 보면 상체가 뒤로 젖혀져서 발을 차고 난 후 착지가 불안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리의 높이와 상체의 기울임을 잘 조절해서 발을 차는 것이 뛰어 앞차기 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뛰어 앞차기를 효과적으로 찰 수 있는 연습법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연습 방법은 발의 순발력을 끌어내기 위한 연습법입니다. 처음에는 낮은 위치에서 시작해서 점차 높게 하여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은 꼭 찬발로 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연습 방법은 두 발을 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습법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높이 뛰어차지 말고 가볍게 차면서 뛰어 앞차기의 감각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차기 중 돌려차기를 뛰어서 차는 뛰어 돌려차기를 배우겠습니다. 이 동작은 힘을 제대로 실어 정확히 차야 합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내용을 기본으로 잘 따라서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준비상태에서 달려가 오른발로 땅을 박차고 왼발은 90도 이상 들어올리며 도약한 다음 상체를 틀며 돌려차기를 합니다. 이때 상체를 정확히 틀어 발을 끌어올려 차지 않고 발을 바로 빗각으로 들어올려 차게 되면 상체를 틀어 차는 것에 비해 체중이 발에 전달되지 않아 타격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찬 발을 빠르게 끌어내려와 착지합니다. 이때 주의사항은 발을 차는 각입니다. 돌려차기는 점프를 해서 몸을 꼬듯이 비틀어 차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나오기 위해서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 찬다는 생각으로 차야 허리가 제대로 틀어지게 됩니다. 이때 너무 무리해서 틀어 차게 되면 허리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연습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습 방법은 점프에서 돌려차기를 하기 전 자세를 정확히 만들기 위한 연습법입니다. 한 발을 든 상태에서 뛰면서 돌려차기를 할 때 허리가 완전히 틀어진 돌려차기 자세가 나오도록 주의하여 연습하십시오. 이 연습 방법은
실제로 뛰어 돌려차기를 할 때 허리의 틀림을 정확히 잡아줄 수 있는 연습법입니다. 점프해서 발이 아닌 무릎을 이용해 돌려차기처럼 차게 되면 허리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므로 발을 찰 때 허리의 틀림이 좋아져 강한 타격력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마치 나는 것과 같아 해서 많은 분들이 날아차기 혹은 날라차기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뛰어엎차기는 뛰어 높이 떠서 체중을 실어 타격하는 과정이 가장 잘 나타나 있고 실제로 이 기술을 가끔씩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뛰어엎차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차! 준비 상태에서 땅을 박차고 오른 무릎을 가슴 높이로 접어 올리며 몸을 측면으로 틀며 도약합니다. 왼발을 끌어올려 상체와 함께 비스듬히 완전히 웅크러진 자세가 되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은 발을 차는 순간 몸의 힘을 일시에 발쪽으로 보내어 타격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공중으로 뛰어오를 때 왼발을 충분히 끌어올리지 못하고 아래로 처지게 되면 몸이 웅크러진 자세가 나오지 않아 몸의 힘을 발쪽으로 제대로 보내지 못하게 되어 타격력이 약하게 되고 엉성한 자세가 나옵니다. 앞의 동작에 이어 공중에서 앞쪽으로 밀려 들어가며 웅크렸던 상체와 접었던 오른발을 쭉 뻗으며 발을 찹니다. 마지막으로 착지에서 준비 자세를 취합니다. 뒤에 옆차기는 두 다리를 끌어 올려서 두 발이 공중에서 공처럼 웅크렸다 펴며 차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뛰어 옆차기 연습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연습 방법은 발을 찰 때 더 큰 힘을 내기 위해 공중에서 미리 다리를 접어 올려 몸을 웅크리는 연습법입니다. 오른발로 점프한 후 왼발을 끌어올려 몸이 완전히 웅크러진 자세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에도 왼발이 아래로 처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 연습 방법은 웅크린 자세를 펴면서 발쪽으로 힘을 보내는 연습법입니다. 두 발로 가볍게 점프해서 몸을 웅크렸다가 낮게라도 발을 쭉 뻗어 차며 앞으로 나가는 연습을 반복하십시오. 물론 이때 두 발을 끌어올린 상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